그래서 민주가 민주는 D레벨로 올라가도 될것 같아. C에 16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C에 9에요.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 까먹기 전에 써놔야지. 시에 보여요? 예, 복습. 응. 예, 미리 보내놓고요. 자, C에 16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바빠서 안 보내더라도, 알아서 해주세요. 쪽지를 안 보내더라도, 못 보내더라도. 자, 뛰지 마라! 보이네요? 그렇지, don't run. Don't run. 오케이, 그랬더니, I won't. I, 발음은, 한번 들어볼까요? I won't. I want, 이러죠. I won't.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그랬더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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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까 15, 이건 16호인데, 이 바로 앞에 15호에서는 뭘 배웠냐면, 혹시 15호에서, 15호에서 배웠는 거 기억나? Sit down, stand up, 이런 거 배웠지? Raise your hand, open your book, close the door, 이런 거 배웠죠? 자, 15호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쓰면, 지금 깜빡깜빡거려? 선생님, 손 보고 했어야 돼. Sit down이 앉아라라는 뜻이었고요. Stand up은 일어서라. 뭐, 이거 말고도 많았었어. 근데 sit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지, 앉다고. Stand의 뜻은? 그렇지, 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와, 눈치. 그래서 15호에서는 뭐뭐 하라고 부탁하는 걸 배웠어. 뭐뭐 하라고 부탁할 때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문장을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16호에서는 뭘 배우냐 하면 뭐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걸 이번에 배우는 거야. 자,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더라? 그렇지.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가 들어있다 했지.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 하냐면 not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do랑 합쳐져서 그렇지. 두랑 합쳐서 뭐가 만들어지냐? Don't가 되는 거야. 그러면 Don't sit down 하면 이건 뭐지겠어? 그렇지. Don't stand up 하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 차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요.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킥의 뜻이 뭐다? 이런 얘기 선생님 하겠죠. 뭐, shout, 그쵸. 킥의 뜻이 뭐다? 아니면 shout의 뜻이 뭐다? run의 뜻이 뭔지 물어보겠죠. 그쵸. 어쨌든, Don't kick, please. 이랬더니, don't kick, please. 차지 말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안 할게요. I'm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won't. I want 이러죠. I won't. 얘는 뺐다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이상이 생겼나? 오케이. 자, 그러면 켜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그럼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돈 런의 뜻이 뭐였더라?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깜빡거려? 뛰지 말라야지. 뛰지 마라. 아이고. 저를 비켜줄래? 뛰지 마라. 그러면 돈 런이 왜이 뜻이 되냐? 런부터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런의 뜻이 뭔데? 그렇죠. 뛰다인데. 무슨 신데? 하다신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not이 못 들어가고 얘가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랑 합쳐서 don't를 만들고 don't 뒤에 무슨 시 넣으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shout의 뜻도 shout의 뜻은 그렇죠.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또 하다시죠. 킥의 뜻은 그렇죠. 차다의 뜻이야. 전부 하다시지. 그치. 전부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하지 말라니까 don't kick, don't shout, don't run. 그럼 싸우다는 거지.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이거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GH가 그, 흐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그렇죠. 소리 안 나고. 아이가 무슨 소리 해서?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될까 합치면? 그렇지. Fight. Fight의 뜻은 싸우다라는 하다시지. 그렇지.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fight. 그렇죠. 그럼 울다도 배웠어. 울다 뭐디? 울다. See you soon. 오케이, 이제 다 까먹었어. 자, Y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알려줬던 건 뭐였더라? I, E, N. 그렇지, 여기 Y가 I 소리 냈어. 그러면? Cry. Cry. Cry의 뜻은? 울다. 울다. 또 하다시죠? 네. 그럼 울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cry. Don't cry.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뛰지 말라 그랬더니 I want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렇죠? I want의 뜻은 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면 점이 이렇게 있는 애인데 이게 점이 있으면 줄임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거의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네. It는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It.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Okay. Do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do not. 줄이면 don't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want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Will not의 줄임말이야. Will not. Will은 15 할 때 배웠어. Will이 무슨 뜻이었더라?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이러죠. 그렇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란 말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죠. 안 할 거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뭐냐? Don't run 그랬으니까 I won't run. 그렇죠. 난 뛰지 않을 거다 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Okay. I want라고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I want 대신에 오케이 알겠어요 이래도 안 할 거라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말이야. 뭔가를 부탁하는 말에다 뭘 집어넣으면? Please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부탁하는 게 되느냐 하면 그렇죠.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rry의 뜻이 뭐죠? 죄송한. 그렇죠. 죄송한. 미안한. 그럼 내가 이 뜻을 물어보면 항상 뜻 물어보고 뭘 물어봐, 동시에. 거의. 뜻, 무슨 시인지 맨날 물어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미안한, 이럽니까? 나는 미안합니다, 이럽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을 물어바꿔줘야 돼? 나는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돼? 하다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녀석들 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보고 한꺼번에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 그렇죠. 그럼 I랑 같이 쓰는 건 뭐니까? I랑 같이 쓰는 건 Am이니까.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I am 해주는 말이에요. I am sorry. 그래서 am 하고 sorry 하고 합쳐서 어떠니 어떻게 되면 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다라 그래야지 나는 어떤 이러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I want kick.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